이제 투수 부문과 포수 부문의 수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소문난 야구팬 두 분인데요. 배우 서지석 씨와 박희본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마조마라는 연예인 야구팀에서 중견수를 맡고 있는 배우 서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를 사랑하는 최강 10번 타자 박희본입니다. 네, 저도 어디 가서 이 야구팬으로서는 정말 뒤지지 않는데요. 우리 박희본 씨 열정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저는 모든 타자들이 스윙 한 번에 그리고 또 투수들이 공 하나하나에 모든 진심과 또 간절함을 담아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연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정말 꿈만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야구와 인생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 저희가 가장 먼저 수상자를 확인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네. 그 특권 저희가 잠시 후에 맛보기로 하고요. 어떤 분들이 수상을 하실지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투수 부문 후보 보여주세요. 투수 부문 두산베어스 린드블럼 유희관, 이영하, 이용찬 키움 히어로즈 김상숙, 브리거 요키시, 최원태 SK와이번스 김광현, 문승원 박종훈, 산체스 서진우, 하재훈 LG트윈스 고우석, 윌슨, 차우찬 켈리 NC 다이노스 구창목 루친스키 원종현 이재학 KT 위즈 김민 배재성 알칸타라 쿠에바스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윌랜드 터너 삼성 라이온즈 백정현 윤성환 한화 이글스 서폴드 채드벨 롯데 자이언츠 나익손 레일리 네, 총 35분의 후보 중에 네, 제가 봉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투수 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산베어스의 린드블럼. 두산베어스의 린드블럼 선수 올 시즌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적이었습니다. 다승 탈삼진 승률 1위 평균자책점 2위를 차지하면서 2년 연속 골든글러브 투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린드블럼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my family, teammates, coaches, everybody. It's an honor to be up here, come spend time with you guys. Lastly, thank the fans for all your support throughout the course of my career here. You guys have made Korea feel like home, and we appreciate that. Thank you. 우선 가족, 코칭 스태프 그리고 팀 동료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과 지지를 준 저희 가족들과 그리고 한국 팬분들께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포수 부문 발표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상할 부문은 투수와 배터리를 이루며 경기를 조율하는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죠. 포수 부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 부문일 것 같은데요. 먼저 포수 부문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포수 부문 두산베어스 박세혁
SK와이번스 이재원, LG 트윈스 유강남, NC 다이노스 양희지, KT 위즈 장성우,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 한화 이글스 최재훈. 네, 일곱 명의 후보들 중에 마지막 골든부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 박희본 씨 마음에 들어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저도 있고요. 그럼 빨리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희본 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마지막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포수 부문 수상자는요. NC 다이노스 양의지 선수 축하드립니다. NC 다이노스의 양의지 선수 타율 3할 오픈 4할이로 1위를 차지하면서 1984년 이만수정 감독 이후 35년 만에 포수 타격왕에 올랐습니다. 출구와 장타율에서도 모두 1위에 오르면서 2년 연속 포수 부문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네,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마지막 수상자 양의지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NC 다이노스 양의지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상을 지금 다섯 번째 받는데요. 네, 새로운 팀에서 받는 거라서 또 기분이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 좀 많이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도와주시는 우리 구단 직원들과 감독님, 코치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집에서 보고 있는 가족들 또 큰 결정해준 아내 너무 고맙습니다. 네. 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선수로 팬들 앞에서 좀 더 멋있는 야구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